예, 세계 가스 총회는 90개국 12,000명이 참가하는 멤버급 행사인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사장과 관련하여 엑스코 제2 전시장을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여행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대구에도 크고 작은 호텔들이 건립되어 현재는 대구에만 한 5천여 개의 호텔 객실들이 있고 경주를 합하면 총 7천여 개 객실을 활용할 수 있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컨벤션 인프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원단에서는 대구 컨벤션 뷰로와 협력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계가스 총회는 청정 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지역의 연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대구도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